그럼 왜 우리 언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아까 양재열 변호사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아, 워낙에 예, 방대에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빨리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바램을 담아서. 자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누가 맡느냐? 아,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심사를 엽니다. 제가 이분의 과거 판결 중에 주목되는 거 몇 가지 꼽아봤는데. 핸즈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근로자 165명 2년 만에 못 받은 돈 5억을 받도록 판결 내린 그런 이력이 있고 학생 성추행 내부 고발자로 의심되는 교사가 파면당했는데 파면 무효 결정을 내린 판사고 인천지법에 있을 때 성동학교 내부 고발 의혹을 샀던 또 역시 그런 교사를 파면을 냈었는데 이 학교가 그때도 역시 파면 무효 결정을 내린 그런 박범석 판사입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서울중앙지법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들을 다 바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법원이건 영장 전담 판사가 그 법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판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신뢰를 받고 있는 판사분들인데 예. 김명수 체제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일종의 한 번에 더 시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이분이 MB를 비호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누가 아니 법원의 네, 판사가 그렇죠. 지금 누굴 비호하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MB가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은 아, 예. 비호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 현재 그 그림이? 대답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합니까?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아, 그 비겁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가 목요일 아침 10시 반에 있다는 소식. 아마 그럼 금요일 아침 새벽쯤에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네. 아까 수요일 날 잠을 못 잘 거라 그랬는데 네. 이제 목요일 밤을 아, 그래요. 그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이 노래 있죠. 네. 이거 원래 원곡은 목요일 밤 예? 목요일 밤에 이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다 나중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왜냐면 뭐 추론하건데 예. 그때 뭐 금지곡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만나서 뭐 그녀를 만나고 그러면은 금요일에 정상 근무가 어렵다. 뭐 그런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옛날에 김정호의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 금지곡이 된 이유가 아니 통금인데 통금도 어떻게 이별하냐 이별을 하느냐. 이거는 법규 위반이다. 왠지 설득이 될 것 같고 같은데. 네. 아, 예. 그래서 목요일 밤 목요일 밤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상 씨. 네, 윤상 씨. 네, 윤상 씨가 현송월 만난다 이 소식. 예. 최민희 의원님이 준비하셨죠? 예, 일단 윤상이라는 분이 네. 이번에 이제 선임 대표, 이제 수석 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통일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윤상은 대중음악을 세대별로 잘 특징을 살려서 예, 예. 예, 기획을 잘할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윤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뭐 보랏빛 향기. 예. 아니, 보랏빛 향기는 그분의 대표곡은 아니고 예, 이제 그분이 뭐 이별의 그늘 그렇죠. 뭐 한 걸음. 저는 보랏빛 향기.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EDM 1세대인데 윤상 작곡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에는 본인이 직접 가수도 했잖아요.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작곡가로 이제 그 영토를 네. 해서 프로듀서. 예, 그리고 이분이 1987년에 김현식 음반 작곡가로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요거 보니까 아 음악성이 아주 있는 분. 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그룹 SES 네. 그리고 보아 등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아이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친숙한 대중음악 중심으로 이번에 예술단 기획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건 예.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네. 남북 간의 예술 교류, 교류의 역사가 엄청 길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예. 그때 1990년에 평양의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렸을 때 단장이 황병기 님이었어요. 오, 국악. 가야금 영예. 예.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로 이제 좀 클래식한 예, 고전 음악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단장 비슷한 걸 하다 보니 아 남북 간의 어떤 동질성을 네.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우리 가락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사실 네, 더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북한을. 그런데 혹시 기억하세요? 총알 대신 예술을 선보이고 왔다는 말. 이게 원로 가수 김정구 씨가 1998년에 북한에 갔다 오면서 한 말입니다. 아, 1985년에 예예. 예, 평양에서 이제 음악 공연이 있었거든요. 요때 한 말이 총알 대신 예술을 선보이고 왔다. 85년요? 네. 그러니까 어려 기억이. 네, 그리고 그때 예술 공연에 참가했던 사람이 원로 가수 김정구 씨 작곡했고요. 나훈아. 아. 그다음에 작곡한 김희갑. 아. 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김희갑 선생도 시향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 1990년 뭐 98년 특히 그 윤희상 음악가의 이름으로 음악회가 북한에서 여러 번 열렸더라고요. 예, 남북이 예. 같이 예.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기억하시는 건 아마 2000년에 평화친선 음악회일 거예요. 그때 패티김, 태진아, 서른도 그리고 핑클이 갔는데 잭스키스. 네, 그때 핑클 공연을 보고 그 객석의 표정 잡혔을 때 예. 네, 다들 좀 신기한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게 바로 2000년. 이제 인상적이었죠. 앞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는데 모든 분들이 그냥 다 객석에 가만히 앉아서 놀란 거죠. 그리고 2000년 6.15를 전후해서는 예술 교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드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우리가 그때 기억나는 거 생각해 보시면 2000년 12월 11일 날 금강산 가극단이 왔었습니다. 그때 무슨 내용을 하느냐로 되게 설왕설래했다는 그 기억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01년에 김연자 씨가 평양 함흥 공연했던 거. 예, 이것도 예. 아주 센세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 8.15 때 드디어 만수대 예술단하고 피바다 가극단이 방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바다 가극단이 어떤 내용을 이제 선보일 건가 그래갖고 그때 아주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네.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제목이 피바다 피바다는 가극단 야. 이상하죠. 예. 네. 그런데 그리고요 또 신기한 게 2003년 8월에 KBS 전국 노래자랑 네. 이게 평양 공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평양 모란봉 공원 평화정압 야외 무대에서 네. 평양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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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요?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송혜님이 송혜 선생님. 선생님이 노래자랑 이러면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송혜 선생님께서 또 시장민 아닙니까? 네. 월남을 한 분인데 네. 그래서 이 역사가 길고 북으로 올 수 네.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북쪽에서 거부감이 좀 있어서. 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2005년 8월에 조용필 씨의 평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SBS가 그때 네네.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쭉 교류가 이어지다가 아시다시피 네.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는 아주 그냥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남북 예술 교류에 꽃이 피게 됐고 그 상징적으로 윤상을 뭐 대표로 선택한 거는 이제 보다 우리나라의 예술 혹은 우리나라의 노래가 북한에 많이 알려졌다는 전제로 가능한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간 굉장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혹시 2005년에 삼성이 예. 광고를 찍었는데 그렇죠. 이효리와 예. 북한의 조명에 예, 예. 두 명이 같이 나오는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요. 만약에 옛날 시선으로 봤으면 이건 종북이잖아요. 예. 광고에다가 예, 북한을. 그런데 예. 2005년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배경음악이 이 언젠가는 이상은 씨가 불렀잖아요. 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뭐 이런 가사. 예. 10년이 넘게 걸렸네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13년, 예, 예. 네, 그런데 때 아닌 종북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진짜. 한 특이한 단체의 대표가요. 윤상 씨 이름이 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씨성을 가진 윤상원, 윤희상 이런 분들을 쭉 이름을 열거하면서 누구하고 친인척이냐 뭐 이런 그런 게 왔는데 윤상 씨는 이윤상이죠. 예명이고요. 이윤상이죠. 이윤상이라고 합니다. 팩트폭력을 김영석 작곡가가 했죠. 본명이 이윤상입니다만. 그러니까 윤희상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과의 좀 특별한 관계 이런 걸 들어서 윤상 씨도 그냥 대놓고 그랬어요. 혹시 윤상 씨도 뭐 종북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근데 너무 어이가 없겠죠. 진짜 윤상이었으면 얼마나 이걸 가지고 또 해명하고 또 윤상 씨도 마음 아프고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이윤상 씨는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그래갖고 가짜뉴스가
차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다음날 정정을 했거든요. 예. 윤상 씨 본명이 윤상이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정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윤상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조국인 분이면 북한 공연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또 썼대요. 찍 저는 이 듣자마자 찍.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예. 뉴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통의 뉴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퍼지면 괜찮은데 이 어른들 사이에 SNS를 예. 통해서 확대된 뉴스가 있거든요. 그럼 예, 요 예. 앞에 뉴스만 보통 나오게 돼요. 뒤에 해명이 안 나오죠. 계속 윤상을 이제 예, 네, 그렇죠. 가끔 저희 어머님이 요거가 비슷한 케이스에 이 앞에 뉴스만 보고 이렇대더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엄마 그거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라고 하면 그건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 정말 정말 가짜 뉴스가 이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진실을 그 불편해하는 이런 마음 밑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작이 예. 끊임없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가능했겠죠. 예. 끊임없는 조작. 예. 제가 이제 가짜 뉴스 대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가 믿게 된다. 거짓을. 예, 예, 예.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막 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너무 그럴듯해서 너무 많이 맞아, 보니까. 맞아. 그런데 그걸 하다 생각해 봤는데 예, 예, 예. 가짜 뉴스에도 긍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어차피 현실은 받아들이게 되고 연착륙의 과정. 이 될 수도 있겠더라. 네. 라는 최현님 정신 승리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 가짜 뉴스는 뭐 속히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고. 지치셔야 돼요. 이게 뭐 차고나 오해 차원에서 벌어진 거는 뭐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이게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사고는 오보죠. 예. 가짜뉴스가. 예,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팀이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가짜뉴스 유통 그 범위나 이런 걸 보면 그 네. 유통 범위가 줄고 있고 네.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핵심은 누군가는 아니겠지만 그 가짜뉴스의 소비자들이 네. 아, 이제 좀 지겹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만큼 또 언론이 건강하고 또 신뢰를 많이 얻는다면은 야야 그렇게 뜬소문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신문 보자 방송 보자 이랬을 때 네. 그렇죠. 사실은 김영민을 들으면 됩니다. 아, 그 얘기...